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부동산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토지가 오늘 본 토지고요. 자, 대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싼 토지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건축 허가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징적으로 가곡면사무소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곡면서재지와 약 2, 3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토지라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진입하는 도로가 잠시만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 그 언덕이 좀 경사도가 있는 것 빼고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옆에 이 도로 요 토지인데요. 요쪽 부분에 주택 허가를 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국어가 정비가 완료되어 있고요.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3m 정도 폭은 3m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건축 허가는 문제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적도 첨부해 드리지만요. 땅 자체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거 빼고는 아주 괜찮습니다. 자, 길 따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면 첫 번째 시작하는 이쪽 면에 뭐 농막이나 건축 허가 나기 충분하시고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자,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봇대가 들어와 있고요. 이 본토지 안에 전봇대가 있다면 또 옮겨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 필지 안에 국어가 이렇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필지가 한 여기만 해도 한 100여 평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소규모인데요, 여기에 농막 놓고 지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 이쪽 편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더 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이 더 있고요. 위성상 땅이 더 있습니다. 현재는 농사는 이렇게 길쭉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저쪽이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부분도 본토지로 보입니다. 그 주변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양지바른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본토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또 본토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전기 들어와 있고요. 저 위로도 집들이 뭐 띄엄띄엄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자, 저기도 국어 정비가 돼서 이렇게 흘러서 아까 처음 촬영했던 거, 예,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요거 여기다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내려가고요. 자, 주말 농장으로도 괜찮고 농막 갖다 놓고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1327평입니다 굉장히 큰 토지인데요. 전부 다 지금 쓰고 계시진 않고요.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 요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여기 현재 요 부분 또 본토지로 판단됩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위로 올라 새 꼬리 같아 보이는 부분, 요 부분 또 본토지입니다. 저기도 충분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보시다시피 전기 들어와 있고요. 국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사용하시기 좋고요. 남한강이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2, 3분 내에 바로 마을 앞에 강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시세가 한 50만 원 이상은 갑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더 본토지로 보입니다. 지적도 첨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잘 생기진 않았습니다.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워낙 저렴하게 잘 나왔으니까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도 구구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촬영했던 지역이 저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완만하게 경사도가 완만하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경계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주택도 한 채 들어와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어서요 아주 농사짓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지바르고. 자, 이쪽면 경계면 이렇게 구고 여기가 경계면입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도로가 전면부 앞에 많이 붙어 있고요. 이쪽 폭은 한 3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도로가. 이쪽 편에도 농막 갖다 놓고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땅이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도로가 붙어 있고 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 현재 안 쓰고 있는 면, 요 면 또 본토지입니다. 자, 농사 짓기 좋고요. 농막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집들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자연인 토지로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